그렇죠. 저도 뭐 박스 안에서는 걸리면 꼴이니까. 예. 미국전 때도 왜? 아니 미국전 얘기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정말 저의 이런 좋은 승리 기운을 우리 예. 선수들에게 좀 팍팍 도사 못지않게 제가 좀 밀어주고 싶습니다. 예. 아,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한테 한 소리 들으셨습니까 혹시? 아, 저희 큰애가 아빠 해설 확인을 한 거야 그런 치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확인을 했어 그랬죠. 아 그렇군요. 오늘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근데 저기 빌 게이츠라고 써있는 건 뭐죠? 축구 선수가 아닌데? 빌 게이츠.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빌 게이츠가 아침마다 이런 주문을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우리 선수들도 예,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맹수를 그냥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비기기 자 좋은데요. 야. 왼쪽 측면으로 나갔습니다. 김진야 방금 좋아요. 좋은 초반부터 김진야가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진야 선수가 저런 킬패스를 제가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몇 번 못 봤는데 오늘 정말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예. 아, 잡아냈어요. 자, 이동준 아니죠? 이동준. 이동준 흔들고 있죠. 이동준 이거는 역시 이동준이 또 한 번 만들어냈습니다. 첫 골 기회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협력 수비를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때 넘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예 생각이 늦었어요. 상대 키퍼 귀티 황희조 아 황희조 선수가 역시 책임을 잘 졌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권창훈 올려줍니다. 좋았어요. 그렇지 헤딩 좋습니다. 황희조 완전히 봤죠. 권창훈 황희조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에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넘겼는데 이 헤딩을 걷어내는 알렉스 귀티 키퍼입니다.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자, 올렸습니다. 네. 네. 아. 아. 오. 이거 엉겨 붙었어요. 자, 갤럭카드입니다. 아, 이번에 원두제네요. 네, 이번에 네. 원두제입니다. 자신감을 넣어줘야 될 선수들 지금 하나하나 맡기고 있어요. 그렇죠. 자, 머릿속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원두제. 자. 이렇게. 원두제. 추가 골입니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네. 그냥 몸에 딱 군인 정신이 지금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애국가 나올 때 거수경이 할 때 그 눈빛이 정말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팔꿈치에 턱을 맞았는데요, 네. 권창훈. 중앙아메리카 선수들이 조금 거칠고 다일질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들어가서 그냥 확 한번 휘젓고 싶은데 예.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출신이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 자, 이거 자, 잡았죠?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완전히 잡았습니다. 자 뒷주머니 퇴장이에요. 뒷주머니 퇴장. 퇴장입니다. 온두라스 선수 퇴장당합니다. 온두라스 수비진의 그야말로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온두라스 수비진들은 일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료 선수들 잘 도와주고 있는 권창훈 선수인데요. 이젠 프리킥 왼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창훈 선수 한번 정훈! 아, 좀 높았습니다. 정확하게 차려고 했는데 잘못 걸렸네요. 저 공이 저 어느 나라 거죠? 독일 겁니다. A사. 아, 네. 그래요. 외제가 좋다는 그 말도 다 옛날 말 같아요. 네. 김진규 돌아섭니다. 잘했어. 합니다. 완벽해 우리 황희조 선수. 네. 아주 지금 표정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분 네. 같아요. 예. 하지만 후반전이 남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어반사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걸려 넘어지고요. 자, 다시 한번 김진규 올라왔습니다. 넘겨주고. 자, 오. 아 지금 경기가 중단된 것 같은데 VR을 보고 있나요? 제 관점에서는. PK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요. 네. 이거는 뭐 PK를... 볼과 상관없이 뒷다리를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PK 불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00% PK 맞아요. 100%인가요? 자. 네. VR 페널티킥! 페널티킥! 단호한 주심이에요, 오늘. 자, 그리고 옐로카드까지 네. 나옵니다. 한 경기에 PK가 3개 나오는 것도 흔치 않죠. 그렇네요. 네. 자, 황희조가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페널티킥! 아, 눈빛 싸움,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저런 눈빛이 상당히 매섭네요. 네.
하지만 우리 황희조 선수 믿습니다. 황희조! 오! 해트트릭! 황희조! 막을 테면 막아봐라. 같은 코스 그대로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5년을 기다린 복수극입니다. 자, 돌아다니면서 권창훈이 투입해줬습니다. 돌려받고 권창훈 찔러줍니다. 황희조 받아주고. 자, 돌려받고 주고받기. 권창훈! 이번에도 권창훈이 좋은 위치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네, 카드가 나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아, 카드를 꺼낸 줄 알았는데 안 꺼내네요. 스프레이입니다. 네. 자, 권창훈의 왼발 그리고 김진규의 오른발. 권창훈! 권창훈! 아, 깠습니다. 자, 교체가 이루어지네요. 네, 수비수 김재우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는데요. 황의조를 일단 빼줍니다. 자, 황의조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상황. 자, 저럴 때 스트라이커의 벤치에서의 물맛은 어떨까요? 아주 기가 막히죠. 네. 네. 오늘 내 할 일은 다 했다. 네. 자, 찔러주는 김동현. 이강인 가요! 이야! 여섯 골째! 이강인 지옥대왕을 만들어냅니다. 네. 아, 정말 무슨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완벽하죠? 최용수 감독님이 뭐 선수 시절에 걸리면 골이다 그랬다는데. 그렇죠. 저도 뭐 박스 안에서는 걸리면 골이니까. 예. 미국전 때 왜? 아니, 미국전 얘기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야, 왼발 뭐 저럴 때 컨디션 좋으면 이강인은 왠지 그냥 걸리면 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왼발 골.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온두라스를 무려 6대5로 제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2승 1패, 10득점 1실점, 자, 플러스 무려 9점으로 8강 진출 조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